영성국의 왕 함달파의 왕비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7년 만에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. 왕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과 7가지 보물과 노비들을 배 안에 싣고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. 이 배는 가락굽을 거쳐 기림의 동쪽 해변에 도착합니다. 이때 한 할머니가 배 안에 나무 상자를 발견하였고 단정하게 생긴 사내 아이와 만나 매력을 듣게 됩니다. 이 아이는 굴짝을 열어서 알을 깨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탈이라고 하였습니다. 성 안에 살만한 곳을 살펴보던 탈이는 호공의 집을 탐내게 되었고 몰래 숫돌과 소출 묻어두었습니다. 다음 달 새벽 탈이는 호공의 집 앞에 가서 이 집은 조상 대대로 우리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호공과 서로 다투었으나 시비를 가리지 못하자 관하로 가게 되었는데 탈이가 말하길 우리 집안은 본래 대장장이었는데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집을 빼앗겼습니다. 땅을 파서 조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.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그 집을 탈이에게 주었습니다. 신라 이대 남의 왕은 탈이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고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냅니다. 탈이는 왕의 사위가 되어 결국 신라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